진짜요. 딸이 얼마나 세게 밟았으면 페달이 뽀개졌어. 그랬더니 얘가 페달 없어도 세 밟고 타면 돼 그랬는데 고쳐줘야지. 딱 걸렸어. 이걸 밟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, 밀키스로 왜 여기 놓는 거야 이거? 아, 야, 웃기네. 보자, 이거 어떻게 해줄까? 자전거 모델이 다 나가네. 아무거나 뺏어 할 수 없지만.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타냐? 한번 타봐라. 이거 없이 이거 어떻게 탔어? 아, 너 진짜 웃긴다. 야, 참. 온나 고쳐줄게. 이거를 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돌리면 통째로 빠져. 아니거든. 이거를 가리더라고. 다시 이걸 끼워도 되지만 또 빠지겠지? 부러져서? 응. 이거 한번 구해야 돼. 그래? 어디 있을까? 아, 우리 애 못 쓰는 자전거. 이거 무슨 자전거야? 새로 됐어, 새로. 오. 빼. 오케이? 오케이. 근데 이거 맞다, 맞다, 맞다. 끼워줄게요. 응. 다행이다. 뭔가 삐뚤하게 들어간 것 같아. 처음부터 이거 빨리 안 보여.
어, 그러네. 얘가 좀 더 크네. 그렇지. 안 풀려? 자,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쓰러져 있는 것 좋다. 그거 뭡니까? 이제 짜증 나지만 쇠를 발라는 것보다 낫겠지? 쇠 표현을 다시 써. 쇠 발라는 것보다 낫지? 상계 비지떡이라고 중간에 이빨이 아이스크림이 마음이 어떻습니까? 쇠 밟아가지고 쿠키는 처음 먹었는데 오케이.